민주당 놈들 다 죽여야 돼, 알았어? 젊은이들이 네. 빨갱이 나라 만들지 말았어? 아네 똑바로 차려. 아는 게 없어. 돌대가리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밑에 놈들이 다 해먹는 거야, 도덕질. 이건 허수아비지 뭐. 이거 얼른 이건 죽여야 돼, 사형시켜야 된다니까. 이런 애들은 나라 망쳐놨잖아. 민주당을 변질할 때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청TV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법안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100만 국민이 청원했다고 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자 대전 중앙시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민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나청TV 민주당 놈들 다 죽여야 돼,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갑시다. 젊은이들이 네. 빨갱이 나라 만들지 말았어? 정신 아, 똑바로 차려. 저희 어? 당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닌데 네네. 절대로 야들 아 네네 국민의 야들 민주당 놈들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빨갱이들이요. 네. 그것들은 알아 몰라. 알겠습니다. 어? 네. 나 젊은 사람들 길에 여자 남자 한 10명씩 있으면 사정이야. 아니 한 꼬라지 보면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아는 게 없어. 돌대가리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밑에 놈들이 다 해먹는 거야, 도덕질. 이건 허수아비지 뭐. 이거 얼른 이건 죽여야 돼, 사형시켜야 된다니까. 이런 애들은 나라 망쳐놨잖아. 그래서 이제 탄핵되어야지. 아 당연히 해야지. 아,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그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탄핵이 되면서 점점 전국이 너무 시끄러워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탄핵소추안이니 발의한다고 하는 건 이제 민주주의에서 아까지 그냥 정권에 이제 힘들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저는 X에 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잘하고 채찍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다 잘하게 부추겨진 분 자꾸 뭐 끌어내려니 뭐 탄핵한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뽑아가지고 됐으면 탄핵하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다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면 돼. 대통령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 새로 시작하도록 해봐. 그래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만 탄핵하고 저들도 탄핵 당하고 다 똑같이 다 당해야지. 아니 탄핵할 조기가 없는데 왜 탄핵을 해? 아, 탄핵할 아직 이유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아. 분명히 해야 탄핵을 하지. 그냥.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분명한 게 있어야 탄핵을 조사해가지고. 근데 뭔가 분명한 게 없다. 그렇지. 탄핵당한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지. 아. 아니 부인은 잘못한 게 많어. 내가 네. 볼 때. 근데 대통령은. 부인이 잘못한 게 많다. 근데 윤석열이 아직 좀 너무 탄핵하기는 너무 아쉬워. 좀 더 해야지. 지금 저도 군대를 나왔는데 지금 되게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뜨고 있는 게 해병대 그런 관련된 거거든요. 네. 아, 사단장 뭐 감춰줬다 뭐 이런 말로. 근데 막 하나하나씩 보니까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되게 요새 많잖아요 이런 게. 뭐 시위도 하고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막 정치에 막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사소한 걸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청TV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전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탄핵소추안 반대 59%, 찬성 41%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껏 뽑아놓고 왜 탄핵을 시키냐, 임기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또 반대 입장과 독단적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라는 찬성 입장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웠던 것은 세대 간 갈등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교조에게 교육을 잘못 배워서 전부 빨갱이다, 또 탄핵 반대하는 것은 다 늙은이다 라는 극심한 갈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청TV 2년을 하면서 거리 투표를 정말 많이 했지만 시민들 간의 갈등이 정말 극에 치닫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극으로 치닫는 정치에 대해 여야당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